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서며 유통 대장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 속 편의점을 찾는 발걸음이 늘었다는 점이 한몫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BGF 리테일의 시총이 3조 원을 넘었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 기준 BGF 리테일의 주가는 19만 4천 원을 넘어서 시가총액 3조 3천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같은 업계인 GS 리테일은 시가총액 2조 원대에 머물렀고 이른바 유통공룡인 신세계, 롯데쇼핑 등보다도 높은 시총을 기록한 겁니다. 네, BGF 리테일의 주가 급등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수혜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외식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게 업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편의점 CU의 도시락 판매율은 전년 대비 36.1% 올랐습니다. 학원가에서 특히 잘 나갔던 튀김류 등 즉석식품 매출도 리오프닝 영향으로 최근 성장하며 같은 기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증권업계는 BGF 리테일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400억 원,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리오프닝 뭐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았다는 건데 경쟁사인 GS 리테일은 왜 부진한 겁니까? 편의점 운영에 집중된 BGF 리테일이 보다 각광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편의점 사업뿐 아니라 슈퍼마켓, 헬스앤뷰티 스토어, 홈쇼핑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퀵커머스, 푸드테크 등 각종 사업 관련 투자와 기업 인수를 진행하며 출혈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헬스앤뷰티 사업장이 급감하며 1분기 기타 사업은 영업적자 5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홈쇼핑과의 합병 시너지도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포수 역시 지난해 말 기준 CU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